올 레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여러분들이 올 레코드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QR코드랑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이제 QR코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QR코드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게 QR코드입니다. 이미지. 이게 QR코드잖아요. 그런데 올 레코드는 이게 올 레코드예요. 그러면은 화장실, 토일렛, 100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QR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글자인데 어떻게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의문이 들죠.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 레코드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왜냐니까 QR코드는 우리가 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 레코드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지 대상이,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서 만약에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비추게 되면 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지도상에 동쪽으로 몇 미터, 서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위치, 구글 맵스에서 위치가 딱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청소를 했고 여기에 비데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 온수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청소는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간단해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매핑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글자에다 매핑하는 거예요. 매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주소를 가져와야겠죠. 인터넷 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에 IPv6 주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IPv6 주소는 8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필드는 각기 16비트예요. 그러니까 16주인수가 4개가 있는 거죠. 4 곱하기 4 비트 됩니다. 이게 IPv6 주소예요. 어쨌거나 8필드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글자 하나는 16진수이고 2의 4성 4비트라는 거.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먼저 이제 우리가 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핑할 주소. 여기에 매핑할 주소 있잖아요. 여기에 매핑할 주소를 이 화장실에 글자에 매핑하기 위해서 혹은 토일렛이라고 하는 글자에 매핑하기 위해서 일단 주소를 가져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일단 또 단어를 골라야 되겠죠. 단어를 고른다는 것은 이 주소로서 표현할 단어, 그게 화장실인지 시청인지 곱팡인지 고방인지 뭐 과자인지 음료수인지 집인지 어떤 단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언어든 어떤 단어든 다 가능합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를 고릅니다. 첫 번째 화장실의 첫 번째 단어는 뭐죠? 화잖아, 화. 토일렛 같은 경우 T가 첫 번째 단어죠, 그죠? 요것을 네 칸으로 나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나눕니다. 동서남북, 그죠? 이거는 여기 미디엄 아티클도 있습니다. 여기 링크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면 좀 자세히도 설명도 들어있어요. 그 미디엄 아티클도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디엄 아티클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딩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소를 가져오고 주소를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 단어를 선택하고 그 주소에 매핑할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첫 번째 글자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 컬러를 세팅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컬러를 글자 하나를 4등분해서 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잖아요. 이 화자를 4등분해요. 동서남북 4등분해서 각기 다른 색상을 매핑을 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도 4등분해 가지고 각기 다른 색상을 매핑하는데 이 색상은 16진수니까 16비트의 색상을 쓸 겁니다. 그죠? 위밀 요즘 16칼라를 쓸 겁니다. 16칼라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16칼라. 칼라 표 보면은 여기 16칼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로부터 해서 이렇게 3 모아 어디가 있나? 몇 개 빠졌네. 그래서 0에서부터 15분까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 있습니다. 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6진수니까 여기다 16진수 그리고 화장실
화라고 하는 글자를 4등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6진수 4개가 할당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각각은 16칼라 중에 한 칼라 하나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화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IPv6의 하나의 필드 4개의 헥사데시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6비트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표현되는 겁니다. 16비트가 표현되는 거죠. 2의 4성, 2의 4성, 2의 4성, 2의 4성. 그죠? 4416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밤에 조명을 받게 되면은 색상이 변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밝은 태양광 아래서 볼 때의 색상과 아른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의 색상 혹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보는 색상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에는 이 사원색을 할당을 합니다. 이게 사원색이에요. 그죠? 사원색은 마찬가지로 4컬러 하면은 나타납니다. 여기 사원색입니다. 그럼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글자에 할당되어진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장이나 실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T에 할당되어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O, I, L, E, T에 할당되어 있는 색상들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기준이 되는 색상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일곱 번째 필드 IPv6의 일곱 번째 필드를 할당하고 세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여섯 번째를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6 주소 중에서 끝에서부터 밟아서 넣는 겁니다. IPv6 어드레스 포맷 보면은 필드를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8개 필드 이걸 볼까요? 여기 보면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16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필드, 여덟 번째 필드를 첫 번째 글자에 할당하고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를 두 번째 글자 끝에서 세 번째를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여덟 개를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가 세 개잖아요. 그리고 토일렛은 뭐예요? 하나, 둘, 여섯 개잖아요. 영어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글자를 또 나누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면은 히읗과 오와 아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뽑아내는 거죠. 세 개로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색상을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 세 개면 충분합니다. 화장실이면은 하나, 둘, 세 개, 글자 세 개잖아요. 세 개면 어떻게 되나요? IPv6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세 개의 필드죠. 세 개의 필드면은 2의 몇 승이죠? 48승이잖아요. 16 곱하기 3. 그죠? 2의 48승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몇 개가 되죠? 2의 48승. 8승이면은 여기 보면은 나와 있겠죠. 보시면은 2의 48승 여기 있네요. 요 숫자만큼의 화장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숫자만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다 포함하고도 많이 남는 숫자죠. 그러니까 굳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하나씩 할당하게 되면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글자 3개 혹은 토일렛이라고 하는 6개의 알파벳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실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올레 코드입니다.